많은 아마추어분들이 내리막 라이에서의 어프로치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. 세 가지만 지키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은데요. 우선 체중을 왼발에 많이 실어준다는 거예요. 내리막 라이일 때는 그만큼 체중도 같이 따라서 이 라이에 맞게 어드렛을 서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공 위치를 오른쪽에 충분히 놔주는 거죠. 너무 왼발을 놓게 되면 타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오른발에 놓는 거. 그리고 또 하나는 팔로우 스루를 공이 맞고 나서 바로 들지 않고 충분히 낮게 지면과 따라서 이렇게 낮게 끌어주는 부분인데요.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고요. 내리막 라이는 라이가 아무래도 내리막 라이인 만큼 헤드가 많이 다치게 돼요. 그래서 공이 낮게 가고 그래서 또 런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만 참고로 잘 계산해 주시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